스플레 오믈렛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란을 한번 만들어 이걸 해야지 이제 계란에다가 양념이 되는 거죠. 떠야 되는데 소금을 더 넣어야 될까? 계란은 시원에 냅둔 거예요? 얘를 거기다가 바로 깨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. 저기 계란탕이 들어. 이렇게 배웠어요? 응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돌려가지고. 근데 그렇게 하고 식초를 많이 넣으면 좀 수분이 빠져가지고요. 응. 그냥 국자에 그대로 데우면서 계란이 반 정도 익었을 때 국자를 빼시는 게. 아, 왜 자꾸 누르는 거 하라고 찌르는 거 무슨. 잘 됐네.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? 여기 거품은 뭐지? 너무 안 보여서 시야를 또 확보를 시켜. 아, 물이 너무 뜨겁다. 뭐가 첫 번째? 이게 첫 번째인가요? 아니, 저희 근데 오늘 술을 몇 개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, 지금? 우리가 하나씩 먹어요. 순환이 아유, 올려냈습니다. 그림범이 드세요. 얼마나 할까? 이거는 그림범이 드세요. 예열이 됐거든요, 180도로. 이걸로 짜내다 보시면 이걸로 잘라줄 뿐.